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오늘 휴가인데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 지금 10% 이상 올라서 현재 US 달러로 21,38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어제 시간 한 저녁 9시 반 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이 늘어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뭐 정확한 트리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제 저녁 9시 반쯤부터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에서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뉴스는 있었는데 뭐 정확히 이거다 하고 얘기할 만한 게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미 연준에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 매수 계속 여태껏 했던 것처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게 있고. 근데 이건 뭐 주식시장에는 어떤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또그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이제 이더리움을 내년 2월 달부터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이건 나름 되게 의미 있는 뉴스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이제 이더리움도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를 할수 있는 상품이라고 인정한 어떤 하나의 표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화의 첫 발걸음을 2017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건 제도권화가 다른 비트코인 외에 다른 자산으로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뭐또 이런 게 있어요. 뭐 러플스 인베스먼트라고 이제 영국에 있는 헤지펀드인데 한 27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11월 달 중에 비트코인을 사 모아서 지금 전체 운영하는 자산 중에 2.7%, 한 7억 4천만 불 정도를 비트코인 투자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굿게나임 파트너스라는 회사, 제가 한 전전전 에피소드 정도에서 다뤘던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죠. 그리고 채권에 특화되어 있는 헤지펀드인데,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뉴스가 여기도 5천억 불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CIO가 한 TV 미국 매체에 나와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40만 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진행하는 분들한테서 굉장히 놀라움을 자아내는 어떤 그런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유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이긴 해요. 이제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고 금과 매우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은데, 금 대비 상대적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금과 비슷한 물성을 갖고 있는 반면 금보다 훨씬 뛰어난 거래에 유용한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만불 때부터 사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뭐딱 요거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게 어제부터 시작된 급등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일이 다 뉴스에 거론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수년간 이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거에 한 가지 어떤 반영하는 움직임으로써 어제 걱정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